네, 안녕하십니까. 제3위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전자기학 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요 3위 시험이 8월 26일 날 토요일 날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냥 평이했죠.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를 상중하로 본다면 이제 상위 한두 문제 정도 난이도가, 그리고 이제 중정도, 난이도 중정도가 한세 문제, 그다음에 난이도 그냥 평이한 문제, 난이도 이제 하로 친다면 한 15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실전 문제 및그 출제 예상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한두 번씩 이렇게 보신 분들은 한 75점 정도를 무난히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이론을 본 강의를 강의하는 과정에 강조했던 부분, 그러한 것 위주로서 이번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1번은 이건 에너지 그 단위환산 문제죠. 에너지. 그래서 100kV로 충전된 8 곱하기 10의 3승 피코패럿, 콘덴스가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는 몇 와트의 전구가 2초 동안 한 일에 해당됩니까? 했는데, 자, 요 1번 문제는 이 단위의 환산 문제예요. 따라서 1줄은 1와트의 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력이라는 것은 와트인데, 이 전력이 뭐냐? 전력이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죠? 초당 에너지가 와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초를 여기에 곱하면 뭐가 될까? 줄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전압과 정전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전 에너지. 요 정전 에너지 줄과 자, 와트의 초. 그래서 전력을 필요한다면 전력과 시간의 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와트의 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줄과 와트의 초라는 것. 즉, 와트는 초당 에너지죠? 이건 우리가 전류편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 전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2분의 1 C의 V제곱 곱하기 T분의 1. 근데 이걸 가끔 보면 요 T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빼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아마 그런 데서 실수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걸 가끔 테스트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이거는 얼마가 되죠? 8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피코니까 10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 그리고 100kV는 얼마가 되죠? 10의 3승 볼트. 그래서 10만 볼트가 되겠죠? 여기에 제곱. 그리고 여기서 얼마? 2분의 1초다. 그런 뜻이야. 그죠? 2분의 1초.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 2하고 2니까 2는 4에서 여기가 8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 여기까지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럼 여기가 10의 10승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식을 써놓고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t를 가끔 빠뜨립니다. 그래서 40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2번이 되겠죠? 네. 1번에 2번이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재배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 이 재배 효과는 뭐예요? 재배 효과는,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 두 금속을 접속해서, 여기에 온도 차를 주죠? 이걸 T1과 여기를 T2라고 하자. 그래서 T1이 T2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이같이 높다라고 한다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해요?
열이 이동합니다. 연료. 따라서 이때 전류도 흐른다. 전류. 이걸 열 전류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료제로 하고 전류화를 내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위차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때의 기전력을 열 기전력이라고 해요. 이 기전력이란 전기를 이동시키는 에너지인데 크기는 전압으로 표현하죠. 기전력이라는 용어는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발전기랄지 이러한 열전대 이런 걸 이용해서 온도 센서로 사용하는 것을 열전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평이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